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봐주세요. 피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나빠. 많이 나빠. 그렇다고 막 잘생기고 막 이쁘고 이렇지는 않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기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주세 보면은 막 뭐랑 뭐랑 이렇게 하면은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에 성욕이 나온대.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무당이잖아. 네.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남자 여자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은 뭐 이별도 있지만은 바람기랑 성욕이 많은 사람들, 넘쳐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을까요? 바람기랑 성욕이랑 내가 봤을 때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성욕이 있으면 바람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성욕을 풀어야 되니까 바람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 하니까. 그쵸, 그쵸. 제가 본 견해로는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여자든 남자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서글서글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고 막 잘생기고 막 이쁘고 이렇지는 않은데 의도치 않게 이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서 이성이 꼬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편하니까. 아, 매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좋게 매력이 기본적으로 표현하면. 매력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해지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기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욕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주세 보면은 막 뭐랑 뭐랑 이렇게 하면은 나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에 성욕이 나온대.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무당이잖아. 네. 무당인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조생타도 조금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못했고 애인도 못 만나봤고 얼마나 원한이 많겠어.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자손을 몸을 빌어서 대신 한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100%다 그렇지는 않다는 건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개인적인 사주나 타고난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런 경우 이게 진짜 주체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 사주를 눌러줄 수 있는 상대방들을 만나야지. 바람기랑 성욕이 많은 남자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마무리 인사. 공통점은 있어요. 네. 근데 바람이랑 피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나빠. 많이 나빠.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주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도화살이랑 뭐 다른 살이랑 뭐 만나면 뭐 연예인이 되고 뭐 도화살이랑 뭔 살이랑 만나면 뭐 화류계에 있으시는 분들이 생기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